그러죠. 그냥 뭐라 해야지. 그냥 가족을 위해서 제일 굉음을 내며 쓰러지는 2톤 중량의 위험. 아찔한 30m 나무 위 그곳에 아버지가 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막 진짜 위험하고 힘든 그런 모습을 오픈시키고 싶겠나요? 오늘 어떻게 생각할까 성환이가?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치열한 작업의 현장. 목숨을 건 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체 80%가 산림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동부지방산림청 위험목 제거반의 하루는 사무실 밖에서 시작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를 챙기는 일. 기계톱은 위험목 제거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다. 아침에 일찍 좀 작업 들어가야 되니까 또 정지를 해야지만 이렇게 작업이 되니까. 이들에겐 수족과 같은 기계톱.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한 뒤 현장으로 출동한다. 지난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부러질 위험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위험하다고 들어왔었는데 오늘 그쪽으로 가서 그걸 처리하려고 아침에 미팅하고 나갑니다. 목적지는 이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집주인이 한 걸음에 달려나온다. 무엇이 그토록 불안했던 걸까? 이게 다 뽑히다시피 했다. 이게 너무 때리면. 뿌리가 절반 이상 드러난 나무는 헝클어진 모습으로 위태롭게 서 있었다. 게다가 나무의 위치는 집 바로 옆. 그간 집주인은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다.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은 이게 물이 타해가지고 넘어가요. 그런 상태거든. 걱정이 많으셨겠네. 예. 나무는 보존해야 할 산림 자원이지만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목은 미리 제거해야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나무는 함부로 베는 것이 아니라 했다. 이 마을에서 수십 년 함께 자라온 나무를 베기 전 마지막 고사를 지내고 주인은 예를 갖춘다. 자고 하신 분들 아무 탈이 없겠군요. 작은 나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며 가옥을 위협할 정도로 키가 자라난 것이다. 그래서 네. 지붕으로 떨어지니까 저기 작업하기가 나쁘다고. 이 건물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전부 다 이쪽으로 떼야 됩니다. 그냥 떨구면 지붕 위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파손되잖아요. 저 위에를 초두부를 다 이렇게 묶어줄 테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당기면 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열로 다 떨구는 거예요, 열로. 그럼 되겠네. 회원들끼리 상의를 마친 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먼저 등장하는 장비는 빅샷. 새총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나뭇가지에 로프를 맨 처음 설치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 빅샷의 줄과 로프를 연결한다. 나무에 오르기 전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띠인 셈이다. 벌목에 사용되는 장비만 해도 줄잡아 20가지. 다양한 종류의 로프와 도르래, 산악 장비까지 동원된다. 5명 중에서 나무에 오르는 대원은 정병만 씨.
몸에 짊어져야 할 장비 무게만 20kg이 넘는다. 다리에는 등목길을 착용하는데 끝부분에 뾰족한 것이 달려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나무에다 찍고 고정을 시켜놓고 있으면은 발에 힘도 받쳐주고 안정감도 있고. 썩어가지고 이게 문제네. 가지가 부러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도 종종 생긴다. 썩은 나무들은 잘못 디디면은 부러지면서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모르죠. 가옥과 불과 30c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가 나무의 상태마저 좋지 않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그러나 이 순간 그가 의지할 것도 이 고목뿐이다. 나무에 오른 다음 주위에 다른 나무에도 로프를 건다. 고공에서 자신을 지켜줄 생명줄인 셈이다. 지상으로 내려온 줄은 다시 나무 밑동에 고정시킨다. 이게 브레이크바거든요.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 동원되는 각종 장비만 봐도 이 작업의 전문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알게 한다. 지식은 물론 기술과 강인한 체력, 사명감도 있어야 한다. 지붕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붕 밖으로 빼기 위해서 가지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길고 긴 로프 설치가 끝났다. 과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먼저 껍질이 벗겨진 고사목부터 제거하는 정병만 씨. 나뭇가지의 하중에 회원들도 놀라 뒤걸음질 친다. 바짝 당겨, 지붕이 안 떨어지게. 가지가 집 쪽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줄을 당기는 대원들. 실랑이 끝에 나뭇가지 하나가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나무 밑동을 한 번에 베지 않고 일일이 가지를 쳐내야 하는 이유는 나무가 쓰러질 때 주변에 다른 나무에 걸리거나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작업도 분업화되어 있다. 한 명이 나무를 타고 나머지 대원들은 밑에서 가지가 떨어질 방향과 각도를 조절한다.